공감자에서 치유자로 발전해. 여러분들 이 공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치유자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고 나면 치유자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3E가 필요합니다. Entering, Empowering, Envisioning.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엔터링입니다. 엔터링을 보면 우리 저기 컴퓨터 자판에 보면 엔터키 딱 치잖아요. 그 엔터링,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잖아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엔터링. 그 상황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이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엔터를 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게 엔터링이에요. 타인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공감하는 것처럼 보여도 피상적입니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경험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보면요. 제가 예전에 세일 사역을 하는데 우리 동역자가 막, 우리 이제 세롤이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막 연단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연단 중에 있는데 막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 청덕동 그 사거리 그 앞에서 사람을 치워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때도 나도 좀 연약했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모르고 막 교통 상황 막 교통사고 처리하고 막 그 사람이 경황이 없는데 내가 딱 앉혀놓고 1대1처럼 앉혀놓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나란 그 니들 왜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라고. 아주 차갑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사고가 연속으로 자꾸 일어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인 한번 구해보라고. 아주 냉정하게.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철없는 리더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근데 웃긴 게 무슨 일이라는 줄 압니까? 딱 일주일 뒤에 내가 똑같은 그 장소에 똑같은 사람을 치기 일부 직전까지 딱 하는 게 생겨요. 진짜 틀어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각지대더라고. 그 할아버지를 내가 칠 뻔했어요. 바로 직전에서 멈췄어요. 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리더인 나를 엔터를 치가지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그걸 벗어나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을 내가 공감을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주에 내가 정말 소감을 썼어요. 그 세일 예배하는데 전체 다 모였는데 그 말을 하면서 소감하면서 무릎을 꿇고 내 소감을 읽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세일은 전부 다한테도 생각나는 나의 그 연약한 부분들 다 얘기하고 용서를 다 구했어요. 그리고 다 안아주고 허거하고 그러는 뒤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열매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 리더로 성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하겠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보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공감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아, 나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죠. 저기 인디에어라는 영화인데요. 저 내하고 있는 직업하고 비슷해요. 저 사람이 해고를 시키지는 그 영화입니다. 해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제목이 인디 에어입니다. 비행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계속 비행기만 타는 사람은. 그러면서 어디 가서 당신 you are fire 해고됐습니다. 라고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저도 15년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해고도 많이 했고 우리는 정점을 찍을 때 나는 그다음에 정점 찍고 회사가 내리막길일 때 내가 이제 했기 때문에 해고를 참 저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도 잘렸다고 그랬죠. 나도 그 엔터링 제가 나도 거기에 공감이 되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해고를 나는 다 이제 당하면 보통은 인사팀장은요 알아서 눈치채고 나가야 됩니다. 회사에 짐이 안 되고 맞죠? 회장님께 누가 안 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사표 쓰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러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회장님이나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넘버2가 내보고 나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인으로 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나가라고 소리 안 하는 거야. 당연하죠. 누가 내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알아서 나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뭐 내 부서를 바꿔버렸어요. 자재부로 바꿨는데 그럼 내가 알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시니까 나는 있었어요. 자재부에서 엄청나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그 인사팀장이면 얼마나 그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사표 멋지게 써가지고 확 집어 던지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멋진 일 그냥 왜 못해? 그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사표 던지는 일. 사표 안 던지고 구질구질하게 앉아서 그 눈치 보면서
앉아있는 게 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1년을 내 있었어요. 그냥 거기서 얼마나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냈어요. 내가 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냐고. 내가 사표 주고 나오고 싶다고 빨리 일하자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떤 자료를 많이 봤냐면 아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자료들이 엄청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 떠올리면서 뭐가 됩니까? 이 AI 때문에 앞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숫자의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오래 직장 다니다 잘려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힘들겠네요. 야 꺼져. 이래 됩니다. 진짜. 공감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지금 장난하냐 지금? 공감한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한마디를 던져도 치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구질구질한 얘기에 계속 있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있어야 되겠구나. 철저히 느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자치팀에서 계속 있고 버티니까 3개월 뒤에는 총무팀, 그 지하 총무팀 거기 옆에다 놔둬요. 왜 총무팀이 놔두겠습니까? 총무팀이 볼펜 가지러 오고 전 직원이 다 와. 다 와가지고 아유 구질구질하게 아유 다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반갑다. 어제까지는 인사팀장이었는데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걸 다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 그걸 내가 언제 써먹을 수 있냐? 똑같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보세요. 대량 사고 해고 사태 일어납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가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책, 어떤 예언자가 그런 얘기인데 한번 주 예수님이 저기 다시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이 한번 있고 이게 사그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량 해고 사태가 저는요 큰 부흥을 아마 일으킬 겁니다. 사람이 낮아지게끔 만들잖아요. 낮아질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안 낮아지면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러면 절대 안 찾습니다. 아마 AI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 때문에 큰 부흥이 아마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 경험한 사람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그 자료와 그 내 상황과 그러니까 아 내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 철저히 나가. 그러면서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 회장님 입이나 그 넘버 2의 입에서 너 나가라 할 때가 분명히 오시다. 딱 1년째 되는 날 부르더라고. 지독한 나가라 그러더라고. 아 그때 훈련이 탁 들고 왔군요. 탁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다 기록 남기고 책으로도 나중에 이제 쓸 때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체율, 감정, 3년, 4년 한 사람은 못 느껴요. 15년, 20년간 직장한 사람이 나올 때 느끼는 감정 알아요? 그걸 경험해봐야 돼요. 그 느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링이라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엔트링, 누구도 모릅니다. 엔트링 하지 않죠. 인도의 한센병, 이 사람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치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멀쩡하니까 못 들어가는 제발 내가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문둥병 걸리고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엔트링 그 사람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함께 그겁니다. 그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경험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게 분명히 있어요. 아픔 슬픔 충격적인 그 사건들 다 쓰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엔트링 돼서 그와 똑같은 경험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여기에 목사님은 막 이 교회는요 10만 명 가까이 뭐 되는 정도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돼요. 근데 이 목사님 부흥될 이유가 없어요. 이 목사님은 뭐 목적이 있거나 삶던 분이죠. 막 목사님 자체에서 불치병이 있어요. 신진대사 질병이 있고 막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대신 두 번밖에 설교도 못 해. 그리고 본인의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나 자기는 방언도 못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이 교회가 성장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정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너무 밝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 교회를 가보면 교회 겸 주보, 교회 이제 신문 겸 주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신문 제목이 뭐라 되냐면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시대거든요. 이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 이 교회의 철학입니다. 이게. 주보에 딱 그 주보 그 신문에 보면 예배 순서는 딱 네 줄밖에 없어요. 그 기퉁이에. 조그맣게 되는 거. 누가 뭐
축도, 누가 기도, 누가 설교, 본문 제목밖에 없어요. 그 외에 옆 오른쪽에 나머지 부분들은요, 1번부터 100번까지 뭐가 있냐? 제목하고 전화번호만 쫙 적혀져 있어요. 1번, 자녀의 문제로 울고 있는 엄마들의 모임, 그리고 연락처 010. 2번, 워크홀릭 문제로 겪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임. 3번,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들의 모임. 쫙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딱 예배 마치면, 12시 예배 마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되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막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 그 문제를 겪고 있거나 이미 겪고 승리한 사람들이 집에 점심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막 그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자기가 그 해당되는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여기가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들의 모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오늘도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전부 매맞고 있는 남편들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위로받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의 힘을 빼주시옵소서, 뭐, 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야. 막 은혜 받고 눈물 나고. 이게 커넥션이에요. 연결되는 거야. 이런 게 100개가 넘는 거야. 얼마만큼 부흥되는 이유 알겠죠?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간정을 어떤 사람이 여자가 소개를 했는데, 막 자기는 의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막 공주처럼 자란 거예요.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남편은 변호사, 자기는 공주처럼 자랐는데 셋째 막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변호사 남편이 죽어버려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곱게 자란 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늑시 나간 채로 그냥 그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1, 2주 막 친척들이 1, 2주 지나니까 친척들이 다 돌아가는데 한 6명인가 7명이 집에 안 돌아오고 계속 매일 오는 거야. 애도 씻기고 시장에서 장 봐와가지고 냉장고도 막 채워주고. 처음에는 친척인 줄 알았대. 근데 한 달이 돼도 계속 오길래 친척이냐고 물어봤대. 근데 친척 아니라고. 요 근처에 세들백 교회에 사는 교인들인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예전에 충격받았던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인데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이 여자가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나오고 난 뒤에 자기는 그 남편 죽은 것 때문에 보상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상금이 막 나오니까 그 사역 거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충격받은 집에 가서 시장 봐와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다 냉장고 다 채워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체험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걸 보고 그 위로받고 막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간정으로 적혀요. 너무너무 자기 행복하다고. 자기 평생 이 사역을 할 것이라고. 계속 연결을. 그래서 표정들이 너무 밝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모임들 때문에 상처 뿌리들이 많이 치유되고 마음이 참 깨끗한 마음들이 이 밝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미국 목회자들 평균 기도 시간이 25분인 거 아시죠? 평균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2시간, 3시간씩 엄청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활동하는 거는요, 이 마음밭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깨끗한데 여기서 폭발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역자들 보면 다 미국이나 이런 데입니다. 우리나라는 3시간, 4시간씩 엄청 기도하는데 한이 서려져 있는 거야. 상처 쓴 뿌리들이 많으니까 성령님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활동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마음밭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요, 세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정말 제거될 것들이 제거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엠파워링입니다. 엠파워링. 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미국을 울린 교회가 있죠. 미조리에서 50명 정도인데, 그 ABC 그 프로그램에 보면, 2020이라는 ABC 방송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시력을 2.0을 202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겠다라는 거. 세상을 똑바로 보겠다.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에요. CBS가 아니에요. ABC 방송국에 막 한 교회를 클로즈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중등부 중학생 여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대도시에 나가서 수술을 받아요. 근데 얘가 수술을 받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왜 안 돌아오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미조리에 있는 교회인데 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애한테 깜짝 놀랄 어떤 추억을 남길까 해서 이 50명이 머리를 다 밀고로 해버렸어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책에 나와요. 그 광고도.
그래서 막 머리 밀고 미장원에 갔는데 이 미장원 주인이 이게 무슨 신흥 종교냐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막 처음에 했는데 그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ABC 방송국에다가 2020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항암 치료 맞으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거리는데 막 그 애가 이제 모자는 그 저기 그 쓰고 내리고 문을 탁 여는데 방송국이 클로즈업을 착 시키는 거예요. 문을 착 여는데 그 교회에 50명이 앉아있는데 뒤를 돌아오는데 전부 반짝반짝 대머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완전. 그러면 완전히 얘가 그러니까 이 모자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는 거야. 그래 벗는 거예요. 그것도 엔터링이잖아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나운서가 멘트를 합니다. I'm not Christian. 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뒤는 영어 못합니다. 영어 못해야지. 언젠간 but 언젠간 내가 교회를 가면 이 교회로 가겠다라고. 전 미국에서 생방 그 저기 방송됐는데요. 감동을 다 받았어요. 완전 전 미국이 치유되고 그 사건 때문에. 인비저닝입니다. 끝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죽기 직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현대 직원 중에 이제 베스트 사원을 한 명 뽑아달라고 했을 때 거명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성공단 초대 사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대학도 삼류대학 나와가지고. 인사과장한테 찍혀가지고 첫 번째 보직을 받았던 애가 저기 시골에 공장에 잡초 뽑는 일을 시킨 거예요. 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잡초를 뽑는데 자기 그래도 현대 그룹이 사니까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는 이 잡초 뽑는 걸 안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몰래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현대 그룹이라고 구경하러 갔는데 그 남편이 잡초 뽑는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남편이 집에 왔어요.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여러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등 앞으로 식탁에서는 풀만 있을 것이다 뭐지 풀로만 채워줄게 말할 텐데 너도 남자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이제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 오니까 진수성찬을 찾아주고 그 남편한테 오늘 제가 봤어요 잡초 그렇게 이제 그 막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믿어요. 당신이 최고의 현대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비저링, 비전을 심어줘요. 그 사람한테. 이 남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에 잡초차 다 뽑아버렸어요. 그냥 푸른푸른 다 뽑고 그 다음 직무가 공장에 들어가서 청소, 정리정돈 싹 청소 다 하는 거야. 막 힘받아. 그런데 정종희 회장이 그 공장에 딱 불시에 들어온 거야. 딱 공장 청소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공장 마치고 끝나자마자 들어온 거야. 아니 평상시 공장 완전 엉망진창 공장인데 우주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밥 해주는 아주머니들 알잖아요. 막 다 일러 바친 거야. 그 인사과장 못된 인사과장 일러 바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다 한 몇 달 뒤에 어디 공장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 사람이면 되겠다면서 평사원인 그 사람을 그 공장의 공장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을 살려버렸어요. 일약 스타드면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이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까지 되어버려요. 그리고 개성공단 초대 사장까지 완전 그 아내 그 아내의 그 인디전 한마디 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공장을 완전히 그 우리 인비전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에게 세런들에게 비전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비전을 던지는 곳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받고 일어납니다. 죽어있는 사람도 그 비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추격조한테 쫓기고 막 다 죽어갈 때 나중에는 사울이 막 따라오는데 안 도망가죠. 안 도망가고 사울한테 뭐라 합니까? 나 같은 벼룩 같은 사람, 나 같은 벼룩을 왜 쫓습니까? 나 같은 개가와 같은 자, 벼룩 같은 자를 왜 자꾸 쫓냐고 막. 그때 요나단이 그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저런 말을 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딱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너는 벼룩이 아니야.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비전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친구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친구. 그 맞는 사람이 내한테 다 오면요. 여러분들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위에서 사람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 그것만 받으면 다가 아니에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의 사랑과 공감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절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종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요, 매일 모이고 북적북적북적, 사람 때문에 물론 상처받고 그러지만 사람 때문에 또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핵가족 되면서 치매가 지금 더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3대가 살고 같이 스킨십하고 같이 섞여서 살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지연받은 존재들입니다. 같이 함께하고 부딪히면서 스킨십하면서 여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옆에서 오는 그 내 동료 사람 여기서 치유와 공감과 인정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보약입니다. 정말 깊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요, 정말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이 치료제는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온 그 신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고 대신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약입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요, 그 다음에 그 남의 삶에 엔트링, 들어가서, 남의 삶에 들어가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파워링, 힘을 실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주고, 인비저닝, 비전을 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